노린재 방제를 위하여 노린재 투입을 할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들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이 물병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이렇게 재활용하라고 물병을 이렇게 모아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모아 주신 분에게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물병을 이렇게 많이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서 물병이 생기는 대로 물병을 모아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페트병을, 그 1.8L 페트병입니다. 그래서 페트병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백산수, 풀무원에서 나오는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가장 그래도 좋은 것은 사실 사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좋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게 경도가 단단해서 도저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특히 내열병, 우리 열에 견디는 이 내열병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단단해서 만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한 맥주병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색깔이 있어서 사실 좋은데, 맥주병은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슨 병이죠, 이게? 고르쇠를 담는 이 물병이 이 청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단단해서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물의 변화를 사실 막으려고, 그 다음에 맥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들면 좋지만 이것은 너무 단단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두 번째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을 내는데 보통 뭐 세 구멍 아니면 네 구멍 정도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각으로 된 것은 네 구멍을 내기가 쉬운데, 동그란 것은 세 구멍 네 구멍 내기가 사실 적절하지는 않는데, 대충 가늠을 하고 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이 부분에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만 거의 찢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겠습니다. 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것을 좀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지금은 하나의 시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를 꿇습니다. 이렇게 뚫고 다시 잡고 또 제끼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전부 다 찍겠습니다. 내구멍 그냥 귀퉁이를 이렇게 밑으로 쭉 찢어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만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장갑을 끼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칼날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예리하기 때문에 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서 다시 접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날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끈을 매서 우리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풀무원에서 나온 그 동그랗게 생긴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르는 분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이렇게 너무 밑에까지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뚜껑을 따면 되겠죠. 동그란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풀무원에서 나온 것이 얇게 만들어져서 만들기는 그런 바로 수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만드는 작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가능하면 참가할 때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가 접시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날개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3개를. 조금 전에 4개를 만들었지만 이 3개를 만들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한 박스가 지금 15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몇 박스인가 하면 4박스가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6박스 정도를 지금 이번에 걸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 줄 때 뚜껑을 닫고 하면서 이 노끈, 이것은 이 노끈은 곡감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끈인데 이 끈을 가지고 묶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곡감 줄이 없는 분들은 우리 사과나무 같은 경우 유인끈 있죠. 유인끈을 그 구입해서 그 끈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묶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 곡감 끈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메고 이렇게 콜치 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 걸어놓고 크로젤 액을 피어 집어넣고 걸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나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1년만 쓰고 나면 또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콜치 매지 않게 되면 풀러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는 콜치 매어 줍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묶어 줍니다. 만들 때 병뚜껑을 따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짝 말리기 위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다시 뚜껑을 잠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콜치 메어 가지고 콜치 메어서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옆으로 제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어서 이렇게 그래서 병뚜껑과 뭐 분리해서 보관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작업을 반복해서 보관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노룡제 방제를 위한 트랩을 만들면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가져가서 해야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서 이걸 쪼아줘서 다시 보관을 해서 가져가서 전체를 털어놓고 나머지를 다시 한번 더 거기다가 채워놓으면 똑같이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끈은 우리 충북 영동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곡감을 매는 끈을 가지고 매겠습니다. 이 끈 같은 경우는 탄실하기 때문에 오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끈을 맬 때도 그냥 매듭을 매가지고 매어 놓으면 올 가을에 쓰고 나서 다시 버릴 것이 아니라 불러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을 집어넣은 통을 정리를 해서 가져가서 여기다가 나무에다가 달고 나서 다시 과산화수소수 수용액을 희석한 것을 다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노린재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노린재 트랩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감나무에 노린재 트랩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단 부분에 그늘진 곳에 나무 깊숙한 곳에다가 이렇게 노린재 트랩을 달았습니다. 가능하면 그늘진 곳에 풀어내기가 편리하게 해서 이렇게 노린재 트랩을 달았습니다. 가능하면 그늘진 곳에, 왜냐하면 햇빛을 받으면 노린재 우리가 크레졸 비누액을 희석한 것을 담아놨을 때 그것이 아무래도 많이 마를 뿐만 아니라 그늘진 곳에 두는 것이 더 변화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 달아둡니다. 이렇게 그늘진 곳에 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 속에다가 달았습니다.
사과나무에도 일부는 아직 부착을 했고 아직 일부는 부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가까이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두 나무마다 하나씩 해서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크레졸 비누액에 그 노린재 티치 쫓는 그 효과는 이것에 많이 넣는 것보다 한 1000배 정도 희석하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ml를 20ml 통마다 한 통씩 해서 넣어서 넣어줄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더 많이 넣는다고들 이야기하는데 20ml 통마다 20ml 1000배 희석액을 넣고 흔들어서 주전자에 따라서 각각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다섯 번 다음에 이제 흔들었으니까 이제 이것을 따라서 각각 설치된 페트병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500ml 정도 내외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크레저 비누에 1000배 희석한 것을 지금 세 줄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준비해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희석을 해서 가져와서 넣도록 합니다. 사과를 지금 젓갈을 한 개가 거의 한 열흘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굵어진 것 같습니다. 아리수입니다. 작년에도 감나무에 이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해서 노린재 피해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린재 피해를 전혀 보지 않기 위하여 지금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젓갈을 만들어서 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크레졸 비누액을 희석해서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끝줄 두 줄만 남겨놓고 대부분 다 크레졸 비누액 희석액을 다 주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게 되면 색깔이 다릅니다. 이 부분과 저쪽 부분과는 다릅니다. 제가 멀리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색상이 다릅니다. 색상이 다른 것은 지금 이 부분에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유황이 들어가 있는 통에 물을 넣었더니 이렇게 약간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희석액을 넣을 때는 통을 깨끗하게 씻어서 해야지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좌악 끝부분이 있는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색상이 약간 붉은색이 약간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데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희석액을 넣을 때는 통을 깨끗하게 씻고 사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크레졸 액을 달고 나니까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밭에서 크레졸 향이 아주 농후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린재들이 엄지하기가 두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크레졸 액 희석액을 사용하여 노린재 퇴치의 효과를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끈을 고정할 때 안으로 집어넣고 감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 2회 정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치하고자 하는 끈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으나
이렇게 저는 꽃감매는 줄을 가지고 멜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당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대략 쪼아지니까 메어지겠죠. 이렇게 활용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양쪽 불로 양쪽에 담습니다. 양쪽에. 그러면 두 줄씩, 한 번에 두 줄씩 메어 가겠죠. 이렇게 감아줘서 마지막 줄은 이렇게 감아서 넘겨서 이걸 쪼아줍니다. 그러면 딱 간단하게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 사실 그래서 이 끈에 따라서 매는 방식을 달리 각 농장 상황에 따라서 고민해서 적절하게 매어만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예,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본인이 또 공유해 주시면 다음에 저도 참고해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씩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매어져 있는데 이거는 짧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면 그 한 번을 골침해 가지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매달려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돌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작업을 하면서 일일이 이것을 끌려서 하려 하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 끈은 곡감 매는 것으로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 끈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처음 하면서 뒀던 것인데 이거는 다시 풀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홀치매어 가지고 이렇게 쪼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긴 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감아주고 나서 그 다음 이 끈을 가지고 이 끈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걸 당겨줍니다. 그런데 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꽃감 끈을 처음 맸던 것을 자르려 했는데 자르게 되면 이것이 보풀하기가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에 이게 풀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나이다 불로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활용하지 않고 다른 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줄은 이렇게 잡아매서 당겨서 쫄라 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뭐 큰 특별한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는 꽃감끈으로 만들었던 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보통 유인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끈, 빵끈이라고 얘기하겠죠. 이 끈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배웠습니다.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감을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뭐 한 번 정도 감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감아서 여기다 메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메어주면 이게 매달려서 있겠죠. 일어나가진 않을 테니까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이렇게 한 번 더 본다면 이 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 두 번 정도 감아주면 될 텐데 두 번 정도 감아주고는 더 이상 감아줄 끈 길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감아서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유가 있다면 이 속으로 넣어줘도 될 텐데 속으로 넣을 길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감아서 놔두면
무게에 1년은 견디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mm에 크레젤 비누액을 20리터 통에 넣어서 흔들어서 이 주전자 통에 비워서 일일이 채워줍니다. 한 통에 채워주는 양은 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다시 지금 제가 채우는 것은 거의 한 500ml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병에 이렇게 채워주고 나면 증발되면 다시 또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물구멍이 있으면 물을 따를 때 다시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을, 이 통 밑부분을 한번 보세요. 밑부분을 보면 손잡이가 있어서 아주 찾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통을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멍을 통하여 물을 집어넣는데 이 구멍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지만이 물을 수월하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은 구멍에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어넣는 것도 뭐 주전자를 사용하든 어떤 걸 이용하든 관계없겠습니다. 한 번을 더 볼까요? 자, 이거와 같이 구멍이 작으면 아주 넣기가 거지 같습니다. 넣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약간 이제 창을 크게 좀 뚫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또 너무 크게 뚫어버리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창이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러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도 이렇게. 그래서 백산수 같은 경우 이용하면 물통이 상당히 만들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계략적으로 보고 이 옆에 홈턱을 판 것을 거꾸로 파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빗물이 오면 물이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구멍이 크니까 쉽게 넣을 수가 있죠. 창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달아 놓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리필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달아 놓고 넣은 모습입니다. 크레졸 비누액 20ml를 희석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희석할 때 뭐 20ml가 아니라 뭐 30ml, 뭐 10ml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20ml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200ml이기 때문에 이 한 통만 하면 10통, 그리고 200리터를 희석시킬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